네,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설영용 메리츠 증권 부장입니다. 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뭐 약세로 마감을 했나요? 네,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전일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3162포인트, 코스닥은 조금 더 하락한 17포인트 1.6% 하락해서 1037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약 2,700억 원, 기관이 1,100억 원 정도를 매도했는데요. 외국인의 2,700억 원 중에 대부분의 매도세가 카카오에서만 카카오와 네이버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오늘 좀 특별히 급락을 했었는데 카카오에서만 약 2,800억 원,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약 1,000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매도세가 두 종목에서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에서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제 영향이 조금 시장에 반응을 미쳤죠? 네, 맞습니다. 뭐 전일 미국 시장도 일정 부분 뭐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특히나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때문에 미국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델타 변이와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약화됐다라는 이유로 종전에 있던 경제 전망치 6%에서 5.4%대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경기 피크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냐라는 논란들을 좀 일정 부분 만들어냈고요. 미국 달러화 가치는 반면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특히나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 업종 강세였고 특히나 종목별로 넷플릭스, 애플, 페이스북 등 대형 기술주들이 약 2% 내외로 상승을 했지만 반면에 존슨앤존스와 머크 암젠 등 제약주들은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목표가를 하향하면서 좀 반대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역시 플랫폼 기업들이 오늘 큰 타격을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뭐 국회에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가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었었는데 독점 시장을 만든 이후에 이제 수익을 취하면서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규제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법안이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특히나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카카오 뱅크가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가 가능하게 바뀌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카카오의 지분 가치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재평가돼야 되는 것도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쌓이면서 추가적인 매도 규모가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반면에 뭐 차량 관련해가지고는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로 오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POM 같은 경우가 출하가 지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실적들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나 전기차와 수소차 쪽으로 매출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지금 사상 최고의 실적이 기대되는 기대감으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증시 분위기가 좀 조마조마하군요. 내일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조금 뷰가 갈래로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하향한 것들도 나오면서 경기가 피크아웃을 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감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반면에 코로나가 점진적으로 이제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개선된다라면 경기는 다시금 더 살아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섹터별로도 좀 차별화가 계속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수는 아무래도 상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작은 노이즈에도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가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기의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별주적인 장세가 오늘처럼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감 시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설영룡 메리츠증권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